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Tmega 128 메인보드 서킷 PCB 설계에 앞서 환경 설정과 아웃라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설계 환경 설정을 위해서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메뉴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스 이와 같이 창이 뜨면 디자인 탭을 눌러서 사이즈는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A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소수점이야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업 영역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Extent 항목을 보도록 할까요? Extent의 LeftX와 LowerY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아래 위스와 하이트는 도면 사이즈 설정 시 자동으로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pply를 해서 우리가 기본 밀 단위로 되어 있던 단위를 밀리미터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apply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후에 설정하는 것들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Shape 탭을 눌러 보도록 할까요? PCB 설계에서 사용할 Shape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ape의 속성이나 Artwork의 속성, 그리고 Summer Relie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dit Global Dynamic Shape Parameters를 선택을 하시고 Voids Control 탭을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Voids Control 탭에서 Artwork 포맷은 Cover All S274X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값들은 디폴트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ummer Relief Connect 탭을 선택을 해볼까요? 즉, 단열판을 설정을 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수로피는 단열판 생성을 오소그날로 십자로 단열판을 생성을 하도록 하고 미니멈 커넥츠는 디폴트로 2로 되어 있는데 1로 수정을 해서 단열판 형성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use fixed summer with of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값은 summer relief connect가 접지 커퍼에 연결될 선의 굵기를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0.5mm면 적당합니다. 따라서 0.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됐다면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0,0의 오리진이 이와 같이 구석 코너에서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PCB 설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리드를 자유자재로 설정을 변경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Quick Utility의 그리드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리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리드를 켜 주시고 None Edge와 All Edge가 있습니다. All Edge는 이제 탑과 바텀이 있겠지요. None Edge의 경우 보드 외곽선 등 동박 영역 이외에 작성 시 사용되는 그리드가 될 것이며, All Edge의 탑과 바텀의 경우는 정기적 접속을 이루는 동박 영역에서의 작업 그리드, 즉 배선, 카퍼 작업 시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드 아웃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 None Edge 부분의 스페이싱 X, Y 값을 0.5, 0.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까요? 자, 이제 레이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할 레이어는 2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즉, 양면 기판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확인을 해 볼까요? 메뉴 셋업의 크로스 섹션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2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탑, 바텀으로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드 외곽선 설정 및 배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라인트레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리즈 단계별로 회로를 설계하고 PCB 알트웍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센서 보드를 설계를 했죠, 여러분. 센서 보드는 탑핀 커넥터로 인출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298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설계를 했지요, 여러분. 보드 사이즈를 58x58로 이와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사이즈는 가로가 75mm 그리고 세로가 90mm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터 드라이버 모듈과 메인보드를 2층으로 결합을 시킬 텐데요. 따라서 메인보드에는 L298 모터 드라이버의 기구 홀 위치에 똑같이 기구 홀을 뚫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각종 커넥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커넥터들에 대한 좌표점을 제가 설계한 좌표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사이즈는 75x90mm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쉐입의 렉탱귤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컨트롤 패널의 클래스 앤 서브클래스는 볼드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는 디자인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 Shape Creation에서 Place Rectangle를 선택을 해주시고 Bold Outline의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Width는 75mm 그리고 Height는 90mm로 하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너는 라운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사이즈는 5mm로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설정이 됐다면 커맨드 창에서 X0,90 입력을 해주시면 배치가 되지요.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드 아웃라인을 배치를 했군요.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드를 끄고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키지 킵인과 라우트 킵인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아웃라인 안쪽 2mm 영역까지 붐 배치 영역에 해당이 되는 패키지 킵인 영역을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볼드 아웃라인 안쪽 2mm까지 라우트 가능하도록 라우트 킵인 영역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쉐입의 Z카피를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옵션즈의 클래스 앤 서브클래스를 클래스는 패키지 킵 인 그리고 서브클래스는 all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컨트랙트 축소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축소한다라는 얘기죠. 볼드 아웃라인에 대해서 옵셋 값은 2mm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볼드 아웃라인을 클릭해 줌으로써 2mm 안쪽에 패키지 킵인 라인이 생성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우트 킵인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쉐입의 Z 카피 선택해 주시고 옵션즈에서 클래스를 라우트 킵인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사이즈는 컨트랙트고요. 그리고 옵셋은 2mm. 그리고 볼드 아웃라인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오렌지 컬러로 라우트 킵인 영역까지 설정이 되었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on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PCB 설계를 위한 기본 PCB 설계 환경 설정과 볼드 아웃라인까지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